일반 USB 허브를 쓰면 이렇게 좀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,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좀 깔끔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추주시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물건은요, 대륙의 가성비 좋은 물건입니다. 바로 이 오리코 USB 클립 허브인데요. 어떤 점이 좀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기존에 쓰던 USB 허브들은 다 이렇게 선이 짧았습니다. 그래서 뭐 본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, 보기에도 안 좋고 뭐 사용하기도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깔끔하게 쓰고 싶은 USB 허브를 찾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 발견한 게 바로 요 오리코 USB 클립 허브입니다. 제가 산이 USB 오리코 클립 허브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한 12불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일단 포트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습니다. 4개가 있고, 일반 USB 허브랑 틀린 점은 이렇게 클립 형식이에요. 책상이나 뭐 모니터 같은 곳에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경우 USB 3.0이고요. 뭐 전송 속도 같은 경우는 5Gbps를 지원합니다. 그리고 뭐 구성품 간단해요. 이 USB 허브 본체랑 동봉된 케이블이 있습니다.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아 보이는데 길이 그래도 펴보면 1m 됩니다. 은근히 여기저기 다쓸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.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클립을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, 이뭐 책상이나 뭐 모니터 두께를 확인하셔야겠죠. 제일 좁게 하면은 10mm, 이렇게 늘리면은 32m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진짜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제가 이 USB 허브를 이 모니터 아래쪽에 넣습니다. 좀 벌려준 다음에, 이걸 벌려준 다음에 모니터 아래쪽에 넣고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조여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장착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. 케이블도 한번 연결을 해주겠습니다. 상당히 간편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USB 허브 제품입니다. 뭐 카드 리더기 같은 거 꽂을 때도 뭐 본체에 직접 꽂는 것보다 보이는데 모니터 앞에다가 바로 꽂으니까는 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, 제가 사용해 보니까. 그리고 USB 허브가 막 책상이나 뭐 데스크탑 위에 막 굴러다니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모니터에다가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, 아니면 이런 책상 옆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요 책상이나 모니터에다가 놓고 쓰면은 뭐 공간도 별로 안 차지하고, 내가 뭐 USB 쓰고 싶을 때 바로 이렇게 꼽아서 쓸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합니다. 별도의 전원공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고속충전이나 그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지만, 그래도 이렇게 USB 꽂을 일이 많다면은 일반 허브 쓰는 거나 본체에 바로 꽂는 것보다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좀 공간을 깔끔하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USB 허브입니다.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